여러분, 제가 요즘 재택근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는 뜻이죠. 요즘같이 집에 오래 머물 때 정말 꿀처럼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 하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요 녀석, 블루밍홈 PU 파스텔 좌식 의자입니다. What's up, everybody? 안녕하십니까? 천원 스몰샵의 천도입니다. 이 녀석들이 요즘 제가 집에 있을 때 거의 혼연일체로 같이 붙어있는 아이템, 좌식의자입니다. 진짜 이 녀석들을 들고 나서부터 저의 집에 좌식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졌어요. 아, 정말 편하게 달라졌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파스텔 좌식의자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한국인들은 좌식 문화가 베이스예요. 이렇게 양반 다리로 앉아있는 요게 베이스란 말이죠. 이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해서 잘 모르는데 사실은 이 자세가 우리의 건강에는 그렇게 좋지가 않대요. 이렇게 가부좌를 틀게 되면 무릎에도 안 좋고 특히 허리에 엄청나게 하중이 많이 가하기 때문에 건강상으로는 그렇게 권할만한 자세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파스텔 좌식의자와 함께 오면 얘기는 조금 달라지죠. 이런 식으로 등을 기대고 앉을 수가 있기 때문에 허리에 가는 하중을 훨씬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시간 좌식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몸에 무리는 가지 않는 거죠. 이름에 PU가 들어가 있어 알 수 있듯이 이 녀석들은 합성 피혁으로 된 좌식의자입니다. 단순히 합성 피혁만 씌운 게 아니라 안에 쿠션을 되게 빵빵하게 넣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등받이나 엉덩이나 모두 편하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가벼워요. 이렇게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벼워요. 그리고 단순히 보시는 바와 같이 허리 각도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이 각도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용 방법 너무 간단한데 앞으로 쫙 당겼다가 놓으면 뒤로 펴집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1단, 2단, 3단, 4단, 5단 총 5가지의 각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는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넉넉합니다. 이 옆에 넓이가 넉넉한 거 보이시죠? 제가 키가 183에 몸무게가 80kg 중반대거든요. 제법 큰 덩치입니다. 근데 한번 앉아볼게요. 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앉았을 때도 굉장히 여유가 많습니다. 이렇게 좌식 가부좌를 틀어서 앉았을 때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넉넉해요. 이게 덩치가 큰 제가 앉으니까 표가 많이 안 나는데 저희 어머님이 앉은 모습을 보면 확실히 의자가 넓다는 걸 체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5단계로 펴진 모습인데 그냥 딱 앉았을 때 허리가 편한 딱 그 각도로 유지가 됩니다. 얼핏 봐도 되게 편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요 자세에서는 이렇게 스마트폰을 하거나 아니면 TV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집에서 소주 한잔 할 때도 진짜 편합니다. 딱이에요, 딱. 그리고 요 좌식 의자를 들인 다음에 가장 많이 변한 점이 노트북 활용도가 정말 넓어졌다는 거예요. 이 등받이 의자가 없었을 때는 그냥 무조건 책상에 앉아서만 일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 좌식 의자를 들고 나서부터는 재택근무를 할 때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딱 무릎에다가 노트북을 펴고 편하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요즘 제가 재택근무 때문에 집에서 오래 있는데 이 좌식 의자 덕분에 공간의 제약이 더더욱 없어졌어요. 집안 곳곳에서 이 좌식 의자와 노트북만 있으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핏 봐도 되게 편해 보이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요 제일 세운 각도, 요 각도가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각도이고 요 4단계 각도도 제가 애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반 좀 누워서 태블릿 PC나 책 같은 걸 보기에 너무 편합니다. 이거 있으면 거의 바닥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 너무 좋아. 이게 뭐 등에 이불을 개고 이런 거랑 좀 차원이 달라요. 딱 앉아가지고 핸드폰 같은 거 할 때도 이렇게 막 이거 하나 사놓고 싶지 않아요? 만약에 바닥에 매트리스가 없는 곳에서는 이렇게 펴가지고 심지어 이렇게 쉴 수 있는 간이 침대처럼 사용할 수도 있긴 해요. 사실 2, 3단계 각도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썬베드처럼 잘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천장에다가 빔 프로젝트를 쏴가지고 영상을 보고 있거든요. 그럴 때도 이게 꿀인 게 딱 이렇게 해놓고 나 위를 보면 천장이 너무 잘 보여요. 그래서 저는 여기 천장에다가 빔 프로젝트를 쏴가지고 유튜브라든지 영화라든지 그런 영상 매체를 즐기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건 검은색과 아이보리 색깔인데 이 외에도 다양한 색깔이 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외관도 그렇게 촌스럽지도 않고 어디에 두더라도 은은하게 잘 묻어나는 그런 디자인의 제품입니다. 만약에 인테리어 꾸미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색깔 외에도 다양한 색깔들이 있으니 본인들의 환경에 맞춰서 구입할 수 있는 점도 장점이라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가격이지 않습니까? 이 녀석들은 하나에 2만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2만원대. 그러니까 통닭 한 마리 정도 사먹을 가격만 아끼게 되면 요 파스텔 좌식 의자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집에 쇼파가 없는 자취생 분들이나 침대에서 편하게 기대서 책이나 핸드폰 등을 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평소에 허리가 불편해서 좌식 생활을 했을 때 힘드셨던 분들은 요 블루밍 홈 PU 파스텔 좌식 의자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2만원대 가격에 요 정도 만족도라면 집에 하나씩 드려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그런 아이템이에요.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 둘 테니까 참고하셔서 현명한 소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이 채널 스몰샵의 다른 영상이 보고 싶으신 분 구독하기 누르고 기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아이템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슉.